Name is 시시미. 시시미. Yes. 자, 일단 메르시 피드백 들어가기 전에 메르시로서 볼 거는 에임, 뭐 스킬 활용 이런 것보다도 일단 포지션입니다. 메지션은 메르시는 가장 중요한 게 포지션이고 상황 판단력이에요. 그걸 중점으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맛깔기 좋아요. 목표 목표. 다시 싸워. 괜찮아, 나 살리는 거 있어. 우측에 케어해야죠. 방치 방치. 와, 내 방치 최악이었다. 못 살려 못 살려. 봐, 우측에 저기 자 라인이랑 여기 상황에서 보시면 자. 자, 제니한테 살리고 조금 더 여기서 화면을 넓게 봐야죠. 저 우측에 지금 저 디바 송하나랑 맥클이 둘이 남아있죠 지금 저기에. 근데 자 보시면 라인을 거의 뭐 한 풀피까지 찬 라인을 지금 케어하고 있어요. 자, 물론 얘가 맞으면 좀 아프겠지. 버티기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제니한테 힐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서는 지금 메르시 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넓게 올라가가지고 좀 더 높이 올라가서 좀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딱 살렸을 때 아군의 위치를 빠르게 캐치를 하고 얘를 먼저 케어를 하고 얘를 먼저 케어하고 이거를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 맥클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거였거든. 이거 애들이 하드하게 물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 디바까지 터지면 안 되죠. 뭐 어찌됐든 뭐 이게 막는 분위기인가? 이거 뭐, 못 막는 분위기인데? 이거? 빼시겠다 이렇게. 아 바쁜데. 어, 라인이 막 그냥 막 다 빠따로 후드로 패고 있는데. 어, 요런 거 잘 살아나가고 있어요. 어, 사는 건 괜찮아요. 어, 사는 건 굉장히 잘 보고 있어요. 어, 막는 분위기네요. 막았네요. 이거 라인이 그냥 다 두드려 패 죽여버렸네요, 그냥. 나만 소리 들려? 자, 결과적으로는 좋은 판단이긴 했는데. 일단 살릴 수 있는 거는 살려야 돼요. 왜 메르시 발키리가 지금 좋은 게 뭐냐면 다인 힐이 들어가고 체인 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제 제가 물론 브리핑이 지금 안 들리는 상황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브리핑을 해서 이제 좀 뭉치세요 뭐 화물로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해서 다 같이 힐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아마 유용할 거예요. 그리고 맥크리 같은 경우에는 200이기 때문에 힐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짧게 짧게 끊어서 줘도 괜찮으니까 어 좀 그쪽에 이제 딜러진 위주로 좀 케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특히 맥크리 같은 경우에는 DPS가 굉장히 높은 영웅이에요. 얘는 괜히 맥르시 뭐 파르시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 DPS 좋은 영웅들은 그만큼 케어를 받으면 그만한 효과를 뽑아내는 영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딜러 같은 거를 이제 케어를 할 때는 맥크리 데미지 엄청 세거든요. 한 방 한 방 데미지가 뭐 맥크리 중점적으로 이제 케어를 하시면 아마 좀 효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맥크리가 잘해야죠. 어, 발길이 쓰는 거 아주 좋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공격력 증폭. 모두 함께 싸웁시다. 앞발키 터지고 뒤쪽에 봐야죠 또. 뒤쪽에 한번 봐줘야죠. 자, 저런 거. 캐치가 빨리빨리 돼야죠. 전환이.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빨대를 꽂고 빨대를 꽂고 막 아 DPS 초당 데미지. 어. 데미지 퍼 세컨드인가 뭐 아무튼 그거를 줄인 말인데 이제 초당 들어가는 데미지 말하는 거예요. 어. 이제 DPS는 딜러들 기준으로 하고 HPS는 힐 퍼 세컨드 해가지고 이제 힐 들어가는 뭐 HPS 초당 들어가는 힐량이 높은 영웅들 있죠? 어, 그런 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인데 맥크리는 DPS가 높아요. 어, 무슨 자 발키리를 켰을 때 조금 더 여유롭게 보세요. 메르시 빨 때는 굉장히 좀 판정이 후해요. 딱 꽂혔을 때 뒤에까지 좀 이렇게 뭐 한 180도까지 봐도 일정 수치 이상 꽂혀 있거든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딱 꽂아놓고 여기 체력바 보이죠? 가운데. 어, 저 체력바를 이용해서 얘 체력을 컨트롤해주면서 그때 시야를 넓게 쓰는 거예요. 어, 얘 내가 지금 빨대 꽂고 있는 애 얘를 봐줄 필요가 없어요. 시야는 빨대는 지금 침략상을 꽂고 있지만 시야는 좀 더 넓게 활용을 하라는 거지. 어, 좀 더 주변을 살펴보고. 아이고 이건 죽네요. 아마 이런 장면들이 지금 이제 그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계속해서 지금 이 피드백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습관처럼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메르시는 빨대 꽂은 대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케어를 하면 케어를 하는 거고 시야는 항상 다른 곳을 보고 있어야 돼요. 빨대 하는 상황 대상 말고. 힐 전환은 괜찮죠? 지금 빠르게 좀 전환을 잘 해주고 있어요. 아이고 요런건 좀 미스가 있네요. 이건 라인의 미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정신없이 망치만 눌러가지고
야, 왼쪽에 던져 있잖아. 그럼 가 봐. 왜 왜요? 나 이런 거 볼 때도 이런 거 볼 때도 나 혼자 있어. 자, 보면 뭔가 이 영상을 보다 보면 내가 딱 여기만 보고 있는 느낌이 딱 들지 않아요? 딱 요렇게만. 뭔가 좀 느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티어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 느낄 텐데, 내가 딱 이 화면만 보고 있어요. 나는 내가 보고 싶은 화면은 뒤에도 보고 싶고 옆에도 보고 싶고 앞에도 보고 싶은데, 난 지금 여기만 보고 있어요. 이 정면만. 그러나 상대편 영웅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뒤로 돌기도 하고 옆으로 돌기도 하고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공격기 전환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어요. 이거 이제 뭐 탱커가 많이 두드려 맞기도 하고. 네, 천천히 살려야 돼요. 무리해서 살리면 안 돼요. 아이고, 백크리. 오케이, 1번 바로 살려야 되고. 아이고. 자, 이게 체인이를 활용이 안 되는가. 이게 내가 지금 브리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제 브리핑이 된다면 모여서 이제 체인이를 받으라는 식으로 이제 브리핑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 안 된다면 팀원들 문제겠죠. 이거는 체인이를 활용이 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하나 둘밖에는 안 받고 있는데 계속 상황이. 일단 생존 자체는 괜찮아요. 상대방이 포커싱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제 잘 살아남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상대편이 뭐 너무 하드하게 묶는 것도 딱히 없고, 일단 뭐 겐지 궁극기마다 이제 발키리를 잘 써가지고 카운터를 잘 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율이 굉장히 지금 좋은 편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궁극기 소환이 빠르다는 거는 탱커가 많이 두드려 맞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힐을 또 잘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힐은 잘 주는데 힐을 메르시는 볼 게 딱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 안 돼요. 메르시는 신경 쓰기 그렇게 없다는 거지. 자, 이제 일단은 메크리 딜러 케어가 조금, 딜러에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인가?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해주려고 하는데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보면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타이밍이 조금 늦는다던가, 아니면 조금 그런 상황이 안 나온다든가, 그리고 공버프 활용이 조금 이제 미미한 편이 있는데, 요런 솔저 풀피 같은 경우 메크리 같은 경우한테 충분히 공버프 달아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디바 오케이. 방비 없다. 내가 올라갈게. 적을 쫓아주세요. 저 올라가죠. 여기서도 봐봐. 여기서도 보는데, 자, 디바의 빨대를 꽂고 화면은 밑을 보거나 아래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아군의 체력 상황을 체크하죠. 자, 저기 치명상 걸려있잖아요. 또 끌려서 치명상 떴고 라인은 반피까지 까져있는 상태죠. 자, 이런 거를 빠르게 캐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힐 전환이 좀 더 빠르게 돼요. 아, 이거는 많이 죽었죠. 자, 이게 또 봐요. 체인일이 좀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초월 빼주는 상황은 굉장히 좋아요. 이런 판단력은 좋아요. 메르시는 때로는 이제 내가 상황 보고 권총을 들 수 있으면 권총을 들어야 돼요. 괜히 발키리에 이제 무한 권총, 무한 탄창을 쥐어준 게 아니거든요. 그걸 들 수 있으면 들어야 되는데, 방금 같은 제나타 때려주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았고. 저 무튼, 자, 보면 뭐 데스는 3? 힐량은 괜찮아요. 힐량은 많이 넣었어요. 16,000. 1라운드에 16,000이면 진짜 거의 뭐 이게 이제 뭐 2라운드 다음 라운드까지 이제 공수 전환이 되면 거의 한 3만 힐을 넣는다는 건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 빨대를 꽂은 대상을 보지 않아요. 빨대를 꽂은 대상의 상태는 가운데에 있는 체력바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볼 거는 내가 다음에 수호천사를 타고 날아갈 아군의 위치, 그리고 전체적인 아군의 체력 상황, 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빨대를 꽂고 있는 놈은 내가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위치도 어딘지 알아서 내가 꽂은 거고, 체력이 뭐 얼마나 되는지 이제 가운데에 나오기 때문에 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를 보고 이제 봐야 될 거는 다음에 이제 빨대를 줘야 될 놈, 그리고 다음에 얘를 타고 이동해야 될 놈, 얘를 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대상만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치명상, 곧 치명상이 될 놈들이 이제 케어가 조금 느린 편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 힐 케어를 할 때 뭐 힐러를 먼저 케어하고 뭐 딜러를 케어하고,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포커싱을 어그로가 끌린 놈을 케어를 하는 거예요. 어그로가 끌린 놈을. 그러니까 보통 어그로 핑퐁이라 하죠. 딜탱이 어그로가 핑퐁이 된다 하잖아요.
그죠? 라인 디바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이제 막 망치로 휘두를 때는 라인한테 어그로가 쏠릴 거고, 이제 디바 같은 경우에는 디바가 이제 앞에 나가가지고 막 부스터 쓰면서 때리고 있을 때는 디바한테 어그로가 쏠릴 거고, 그죠? 그때 이제 어그로 핑퐁이 될 때 어그로가 쏠리는 애한테 최대한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케어를 하면서. 근데 여기서 변수는 뒤쪽에 겐트가 물어가지고 우리 아군 서브힐러랑 이제 딜러가 막 진짜 죽어나가고 있어 얘네들한테. 그럼 그때 얘네들을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오잖아. 뒤에 서브힐러가 물리고 딜러까지, 메인 딜러까지 물리고 앞에 탱커 둘이서 어그로 핑퐁 내면서 다 두드려 맞고 있어. 그러면 그냥 게임이 터진다는 거지. 이제 케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DPS가 높은 영웅을 가장 먼저 두드려 패 죽여요. 맥크리. 그 대상이 가장 먼저 맥크리예요. 맥크리는 가만히 놔두면 계속 데미지가 들어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맥크리를 가장 먼저 들어가는데, 지금 상대 탱커진이 좀 이제 이렇게 받아치는 조합이기 때문에 지금 맥크리가 이렇게 좀 그래도 유하게 있는데도 트레이서가 계속 물고 개피인 상황이 계속 나오고,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렸다 싶으면 시야를 좀 더 넓게 쓰면서 뒤쪽에 있는 라인부터 빠르게 케어를 해주고, 200다리들 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탱커를 전환을 해주는, 그리고 그걸 케어를 할 때는 탱커한테 탱커 케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브리핑 상황까지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게 좀 더 티어 올라가시기가 훨씬 좋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제보자님께서 가장 먼저 고쳐야 될 거는 빨대 꽂은 대상보다는 다른 대상을 먼저 물색을 하세요. 항상 체크를 먼저 하세요. 아군의 위치, 아군의 체력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힐러에게 치명상이라는 특권이 이제 보이는 그 특권을 지어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케어를 하고 먼저 뭘 타고 날아갈지 그거를 미리 파악을 해놔야지 이제 생존력도 더 올라가고, 케어 순서도 좀 더 부드러워질 거예요 아마. 내가 얘 빨대 꽂는 거 말고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내가 얘한테 지금 빨대를 꽂아주고 있어. 그럼 얘한테 빨대 꽂는 거 말고 내가 여기서 얘한테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죠?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러니까 나는 널 보지 않고 딴 애들을 보겠다, 그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